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윤홍중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3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문제 해설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전로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자, 우리가 절연을 공부했을 때 절연저항이나 절연내력 시험전압 그리고 바로 이 절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거를 공부했죠. 자, 지금 이 문제는 관현도 기출에 자주 나왔던 바로 전기 다리미 뽑는 문제죠. 자, 우리가 절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거 바로 각종 접지점에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기 시리즈라고 해서 전기로, 전기욕기, 그리고 전기보일러, 그리고 전해조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전기 시리즈를 가지고 장난을 친 전기 다리미가 슬쩍 들어가는 걸 이렇게 찾아내시면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다음 2번입니다. 여러 개의 병렬 도체를 사용하는 회로에 전원 측에 한 개의 단락 보호 장치가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아, 하나의 단락 보호 장치를 했는데 이게 효과적이지 못하대요. 그러면 병렬 도체가 세 가닥 이상인 경우에 단락 보호 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어우, 선생님 새롭습니다. 그렇죠. 이게 두 가닥짜리 법안도 있고요, 세 가닥짜리 법안도 있는데, 일단 우리 뉘앙스로 한번 얘를 접근해 보자고요. 일단 하나에 있었는데 뭔가 어때요? 위험하대요. 그러면 두 가닥일 때는 조금 더 보호해야 되고 세 가닥일 때는 조금 더 많이 보호해야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좀 좋고요. 일단 지금 문제는 세 가닥이니까 각 병렬 도체의 전원 측과 부하 측 모두에 설치한다. 이게 바로 정답인데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두 가닥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디에? 그렇죠. 전원 측에만 설치하고 세 가닥이면 전원과 부하 모두에 설치한다. 가닥 수가 늘어났더니 설치하는 곳이 더 많아졌다. 라는 뉘앙스로 머릿속에 딱 넣고 답을 콕 하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저압 옥내 배선에서 400V 이하인 경우 애자 사용사 시험 시 전선과 조영재 간의 이격거리, 조영재 아니죠. 그렇죠.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미리인가? 자, 우리 애자사용공사 저압 공부하면은 센티미터 문제와 미터 문제가 있습니다. 센티미터는 뭐 있어요? 그렇죠. 바로 전선과 조영재, 전선 상호간, 전전. 그래서 2.5, 4.5, 6. 그리고 미터 문제는 조영재를 따라 시설했냐, 조영재를 따르지 않았냐, 우리 2미터, 6미터. 자, 조영재를 따르지 않은 거는 수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뭐예요? 그렇죠. 전선과 조영재, 전, 조 쪽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두 개를 나누는 건 건조하냐, 습하냐.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습한 걸로 찍어내시면 되고, 지금 4.5짜리가 또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이 6짜리는 뭐예요? 그렇죠. 전선 간 전선.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센치로 표현했고 지금 미리로 표현했으니까 이 2.5짜리를 어떻게 뿅 한 칸 가주면은 25mm짜리 답은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5mm가 2.5cm와 동일한 표현이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4번. 조합옥내 배선을 금속재 가전성공사에 시공할 경우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일단 1번. 2종 금속재 가해전선관을 사용한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2종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뭐 전개된 장소 이런 곳에서는 1종도 가능했었죠. 자, 두 번째, 전선의 접속점은 없도록 한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어떠한 관공사나 이런 곳에선 다 전선의 접속점은 없을 것. 단 머시기를 해서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기본법은 없도록. 그리고 조영재 마구 이런데 막 뚫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5개형 비닐전선 절대 뭐예요? 사용 불가. 일단 느낌상 바로 내가 공부를 안 했어도 옥내 배선인데 무슨 5개형을 사용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5개형 비닐전선 절대 사용 불가. 정답은 잘못된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저압 옥내 배선이 가스관과 접근하는 경우 애자 사용사에 실어할 때 이격거리는 몇 미터인가? 이 부분 공부 잘 안 하셨을 거야. 왜요? 관현도에서 이 부분은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고압 옥내 배선 공사는 공부를 열심히 또 하거든요. 왜?
얘 자체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공사 방법이냐 아니면은 단순히 굵기냐 아니면은 이격거리냐 이런 것들 몇 가지밖에 없죠. 그런데 고압 옥내 배선 공사에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스 계량기가 60cm, 애자 사용사 나전선이 30cm, 그리고 수관이나 가스관 고압 옥내일 때 15cm라는 이격거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 저압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적어도 답을 찍을 때 만약에 내가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한 고압 옥내를 기억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은 가스관이니 저압이니까 당연히 어때? 좀 줄어야겠구나. 그래서 뭐? 그렇죠. 10cm인 0.1m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양이 적기 때문에 이격거리 같은 거 60, 30, 15 이렇게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잡아냈다면 어떻게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고압도 꼭 가져가 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저압용 전원선을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우리가 가끔 나오는 기출인데 자, 얘 같은 경우 우리 틀리면 안 되죠. 왜? 지금 비닐 전원전선, 난염 폴리에틸렌 전원전선, 고무 전원전선 이런 것들은 일반 전원전선인데 우리 캡타이어 이러면은 항상 뭐 공부했어요? 그렇죠. 캡타이어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슬쩍 이렇게 섞어서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에 캡타이어 전원전선 이런 건 없다.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자, 7번.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경우 63을 초과 시 120분 내에 종착하는 동작전류의 배수를 알맞은 거. 자, 우리 배선용 차단기, 저압용 이렇게 공부하실 때 1.05, 1.3, 1.13, 1.45라는 바로 이 수치 자체는 꽉 잡고 있어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그렇죠. 바로 이쪽이 배수가 작으니까 부동작 그리고 배수가 큰 게 무조건 차단기가 동작해야 되는 동작전류 배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헷갈립니다. 뭐가 주택용이고 뭐가 산업용인지를 자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기본적인 용량이 작으면은 배수를 많이 해줘야 티가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산업용이 전기를 많이 쓸까? 우리 집이 많이 쓸까? 그렇죠. 산업용이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가 조금만 곱해줘도 뻥튀기가 막 되는 산업용이 이쪽이고 우리 집은 전기를 너무 조금 써. 그래서 우리 집은 배수를 많이 해줘야 돼. 기본값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이 주택용이 되고 지금 문제에서 뭘 요구했어요? 그렇죠. 지금 동작전류 물어봤고 주택용 물어봤으니까 띠릿띠릿 몇? 1.45.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8번입니다.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순시 트립에 따른 구분 중 순시 트립 범위 10배를 초과하고 20배 이하의 종류를 알맞은 것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차단기의 순시 트립은 한마디로 사고가 났을 때 초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동작한다는 뜻이고요. 자, B형부터 있고 D형, C형, D형이다. 이렇게. A형 없다. 이거를 꼭 아셔야죠. 그리고 3에서 5배 뭐에? 차단기 전격에 그리고 끌어와 5에서 10배 끌어와 10에서 2배 끌어와 2배 끌어와 2개 그럼 뭐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B형이 3에서 5구나. 나머지는 뭐? 한 단계씩 끌어와 2배 끌어와 2배 하면 끝나니까 지금 얘를 물어봤죠. 따라서 정답은 4번 D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9번입니다. 도로 또는 옥외 주차장에 표피전류 가열장치 시설하는 경우 발열선에 우리 전기를 공급하는 전류의 대전압은 교류 몇인가? 자, 이 문제 보자마자 빵 하고 들어오셔야죠. 뭐 때문에? 대지전압. 선생님 저는요 뭐 도로 등의 전열장치 이런 건 아는데 표피전류 이런 걸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일단 만약에 기본적으로 대전압 물어보면 몇 찍어버린다? 300 찍는다. 300 찍는다. 만약에 전원장치, 전기 저장장치에 직류 대전압을 묻는다? 2배인 600 찍는다. 그래서 300 아니면 600을 찍는다. 그런데 지금 뭐 보기에도 600은 없고 만약에 있어도 뭐 직류라는 말 없으면은 무조건 뭐 300을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고압 가공전선이 철도로 횡단할 때 개조면상의 높이는
자, 게임 끝나버렸죠? 뭐 때문에? 키워드, 철도 횡단, 높이. 조합이든 고합이든 기본적인 특고합이든 또는 뭐 가공 전선이든 가공 인입선이든 무슨 선이든 통신선이든 첨가 통신선이든 철도 횡단이 나오면 무조건 몇이다? 그렇죠. 철도 횡단 6.5. 무조건 6.5. 그래서 얘는 원래 고압 가공 전선은 도로 횡단의 도, 철도 횡단의 철, 횡단 보도교 위, 횡, 일반 기타의 일. 그래서 저고압 통일돼서 6m, 6.5m, 3.5m, 5m, 6, 6.5, 3.5인데 철도 횡단은 무조건 보너스다. 몇? 6.5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번입니다.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 지표상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냐? 에이, 너무 쉽죠. 조금 전에 제가 썼던 뭐 도철횡일 한번 더 써볼까요? 도로횡단, 철도횡단, 횡단보도교 위, 일반 기타. 그러면 6, 6.5, 3.5, 5. 오, 이렇게 한 회차에 두 개나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단순 도로횡단. 그러면은 몇 자리? 그렇죠. 바로 6자리.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호사 가공전선로를 일종 특고압 방사에 실하는 경우 전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입니까? 자, 우리 이거 보안공사 66 공칭전압 땡은 땡끼리 5땡 1호사가 나왔다. 보안공사 두껍게 해야 되니까 문제의 답이 있다. 150 다음 공칭전압 345 약 두 개 더한 값, 약 200. 그래서 이거 필수 암기 사항이죠. 그런데 얘뿐만이 아니고 우리 보안공사 시 이렇게 전선 펌핑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시가지의 특고압이 진행했을 때, 시가지 특고압이 진입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요거 두 개는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 하나 좀 추가돼야 되는 게 있죠. 어떤 거? 그렇죠. 170kV 얘를 초과한대요. 그러면은 전선이 몇으로? 240으로 왕펌핑이 된다라는 거. 그런 거 좀 더 잡아주시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 자리에 걸리는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을 좀 더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154는 문제의 답이 있다. 154는 150.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사용전압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을 중성선 단접지식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을 경우 굵기는 자 지금 우리가 이때 말하는 굵기는요 아마 실제 시험에서 접지 도체 아 이쪽이 아니죠 접지 도체의 굵기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지 도체의 굵기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특고압은 16 저압은 6 이렇게 가져가시는데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누구? 그렇죠. 229. 중다접이. 그렇죠. 229 준성선 다음 즉시 방식은 항상 완화 규정이 들어간다. 라인이 여러 개니까 봐줍니다. 그래서 몇 자리? 6자리.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에 6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뭐 특고압은 16이 맞겠지만 또는 특별히 뭔가를 주지 않으면은 해움은 16이겠지만 뭐다? 그렇죠. 229 중다접은 6자리로 완화 규정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14번. 특고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중 전선로의 지지물의 양쪽에 경간의 큰 차. 아, 경간의 차가 큰 곳.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내장형 이거는 찍으셔야 돼요. 이 문제는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경간의 차가 큰 곳의 내장형 우리가 장경간, 경간은 두 배 이상으로 쭉쭉쭉 불려주는 거에서도요 무한히 있어. 철탑에서 무제한까지 뽑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장 튼튼한 내장형이고 조금 더 보자면요 우리가 이러한 직선형 그리고 각도형 얘네 둘을 구분하는 건 몇 도 기준? 3도 기준이라는 거 하나 더 잡으셔야 되고요. 자 인류형, 인류형은 뭐를? 그렇죠. 전 가섭선을 인류하는 거. 다른 거 인류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전가섭선이란 뭐예요? 가섭선. 지지물에 하중을 주는 모든 선. 얘를 끌어 당기는 놈. 그게 바로 뭐다? 인류형이고요.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우리 장력.
얘는 전체 불평형 장력을 땡겨주는 애죠. 한쪽으로만 이렇게 끝에 있는 절탑이니까. 그런데 33%의 장력이라는 문제가 떴다. 그러면은 나름 튼튼한 애들이 이런 걸 받아줘야겠네요. 그래서 내장형이나 보강형 둘 중에 하나 보이면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철탑의 종류에서 틀릴 이유가 없겠죠. 자, 다음 15번입니다. 고압 및 특고압 가왕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치 인육궤 설치해야 되는 거. 자, 딱 봐도 이거 우리 공부하신 분들 굉장히 중요한 기계 기구겠네. 우리가 어떠한 수용장치 인육궤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피렉이죠. 자, 이걸 역으로 원래 어떻게 보통 공부를 하시냐.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전력계통도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전력계통도가 뭐예요?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고, 그리고 변전소에서 변성하고, 그리고 변압기에서 뭐 확 바꿔가지고 수용장소,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레기를 설치해야 되는 위치는 어디예요? 이렇게 전류가, 전기가 들어오면 발전소 및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 그리고 원래 법대로면은 배전선로와 결합되는 특고압력 변압기의 특고압 쪽, 고압력 변압기의 고압 측인데 그렇게 공부하지 말자. 어쨌든 찍어내면 되니까 그냥 특고압 측과 고압 측 변압기에 그런 거 있으면 다 맞는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뭐 수용장소의 인입구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원래는 추가로 뭐가 또 있어요? 그렇죠. 가공과 가공으로 쭉 지나가는 가공과 땅속으로 지나가는 지중이 만나는 어딘가에 피레기를 걸어주라. 그래서 가공과 지중이 만나는 곳,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얘를 가지고 역으로 수용장소의 인입구 어떻게 하는가, 반드시 피레기 설치해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 통신설비를 쓰라는 곳에 통신선의 구비를 따라 어떠한 설비를 하는가. 자, 우리가 공부했을 때 통신, 전력보안 통신설비 같은 우리 3장의 가장 뒤쪽 파트, 통신선에서 문제가 떴다. 그러면은 공부한 거 이런 거 없어. 우리 뭐 공부했어요? 그렇죠. 보안장치라는 것만 봤어. 이 보안장치는요, 실제로 뭐 이런 데도 보통 설치하지만요, 특고압이 시가지로 들어올 때 어때요? 밑에 첨가 통신선을 못 들고 들어오게 해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얘를 같이 들게 들어오게 하는, 한마디로 안전하게 만드는 게 바로 보안장치들인데, 그때 제1종과 제2종 특고와 보안장치를 달고 들어오면 허용을 해주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안장치 같은 거 공부할 때 바로 L값 같은 거, 보안장치 이렇게 그림들이 있으면요, L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접지되어 있는 거 있죠. 이 L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피렉이죠. 그런데 이 LA, 라이트닝 어레스트라 그래서 피렉인데, 이 피렉이가 교류 몇에서 교류 1000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렉입니다. 이런 문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각색해서 어떻게 공부하시면 쉬운지 아세요? 교류 저압용 피레기 이러면은 아, 저압이 1000V니까 거기서 동작하는구나, 그렇게 잡으시면은 훨씬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통신선에서 어떠한 설비를 안전하게 하는가, 그러면은 보안장치 4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조과선에 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자,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 자, 전력보안 통신설비 조과선, 우리가 추가적으로 도와주는 선들을 이러한 조과선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 거를 딱 봤을 때 적어도 찍으면 안 되는 거, 부식되지 않는 별도의 금고를 할 것. 어우, 좋은 말이잖아. 끝은 날카롭지 않게 할 것. 그렇죠. 끝은 날카롭게 할 것. 그럼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탁 하고 찍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어때요? 막 찍는 느낌이 좀 들어. 이것만 해라 이러면은 약간 부담스럽다고. 그런데 원래 이쪽까지만 시선하는 게 맞는 거고요. 설비의 안전을 위해 전주와 전주 경간 중에 접속하지 말고 그냥 이 중간, 경간 중에 접속할 것, 이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경간 중에는 뭐 접속하지 말 것이 실제 법안이죠. 그래서 2조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요. 우리는 뭐 1번을 정답으로 정확히 찍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그래서 바로 톡 하고 찍어내셔라. 아시겠죠?
자, 18번째. 교류심사선 등 층정부와 심사의 이격거리. 자, 이거는 뭐 기존의 기출로도 나왔던 거니까 우리 교류 전차선과 그리고 이 근처에 이런 식물이 있대요. 그럼 식물 간의 이격거리는 기본적인 5m. 그래서 얘는 이미 기출로 이제 굳혀진 거기 때문에 우리 몇 번? 1번 단순 이격거리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면 요새 이 교류 정기철도에서 이격거리 해봤자 이런 거 말고 어떤 거 나와요? 그쵸? 뭐 절연 이격거리 이런 거 나오죠. 전차선과 다른 것들과의 절연 이격거리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 다 요 문제니까 요거 하나 더 짚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급정력 변압기는 교류 전기철도에 어떤 경우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가? 자, 우리 지금 급정력 변압기의 교류 전기철도 요게 바로 핵심 키워드인데 교류 전기철도는 어떠한 변압기를 쓰고 그리고 직류 전기철도는 어떠한 변압기를 쓰냐? 바로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거 문제 이거 말고 유형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꽉 잡고 가시죠. 자, 우리 교류 전기철도 같은 경우나 직류 전기철도 같은 경우나 다 뭐 기준? 3상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3상 기준이고 교류 같은 경우가 스코트 결선을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요게 정답이고 만약에 직류라고 나왔다. 그러면은 뭐다? 그렇죠. 바로 정류 기용을 썼다라는 거. 우리 직류는 정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 직류는 정류해서 쓰니까 정류 기용 써야 되고 그리고 뭐 나머지 스코트 결선이 교류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3상을 기준으로 본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문제는 교류니까 3번. 이거 어떠한 문제, 변형 문제가 있냐면요. 다음 중 급정력 변압기나 아니면은 이러한 전기철도의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하고 뭔가 글이 쭉 나와. 쭉 나오는데 거기서 갑자기 직류 전기철도를 3상 스코트 결선으로 썼대요. 그럼 뭐야? 틀린 거죠. 그거까지 더 가져가시면 이 문제 유형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답만 콕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주택의 전기 전용 장치가 축전지에 접속하는 부하측 공내에 대지 전압은 전로의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 장치를 직류 몇 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우, 너무 길어. 그런데 결국에 뭐? 대지 전압은 직류 몇 볼트 이하인가? 이 말이잖아요. 자, 우리 아까 대지 전압 하면 뭐라 그랬어요? 대지 전압이 시험 문제에 떴다. 그러면은 원래 2장의 저압은 저압 전기 설비에서는 다 뭐야? 답이 300V라는 거죠. 보너스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건 뭐예요? 전기 저장 장치라 함은 바로 5장 분산형 전원 설비입니다.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 생각하면은 배터리 느낌이야. 그러면은 배터리 느낌이니까 당연히 직류가 나오겠고 그러면 직류 대지 전압은 몇 곱하기 2인 600V를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자, 대지 전압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보너스. 그래서 기본 300, 직류 600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물론 나 저 문제 본 적 없는데 막 이러신 분들도 있어. 근데 저는 본 적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 있으니까 시험장 가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